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8월 19일 두 번째 오후 영상인데요. 요즘 국내 뉴스에 실망한 나머지 참 그쪽으로는 참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뻔한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 공산화 추진에 뭐한발더 다가섰다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손잡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또 발의해서 용산을 압박할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정치 자체를 보기도 싫은데요. 그래서 국제뉴스 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재밌게 풀어보는 영상을 놓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또 나름 즐겁기도 합니다. 8월 18일이죠. 일요일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략적 요충에 위치한 다리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반격 작전을 위해서 필수 코스이긴 해요. 글루시코브 근처 세임강 위에 첫 번째 다리를 완벽히 파괴했고요. 다른 한 곳도 꽤나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다리가 있는 글루시코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이고, 쿠르스크 전투 현장에서는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다리 파괴 현장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공군 전력이 정밀 타격을 제대로 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격 작전에 나선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임시 부교 가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로 구실을 하는 다리를 공격해 파괴한 것은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 쿠르스크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군사 행동의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행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이곳 영토의 점령을 공고히 하는 건 군사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의 영토를 점령했죠? 그러면 보급로가 굉장히 깊숙이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가요, 러시아 영토 진군 목적이 완충지대 조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방어 작전의 최우선 임무는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그리고 최대 반격을 실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풀면 더 쉬워질 듯 한데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쿠르스크 작전을 통해 침략자 영토에 침략자라고 러시아를 정확히 워딩해버렸죠.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평화협정에서 테이블에 앉을 때 우위를 점령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8일날 저녁에 젤렌스키의 연설을 보면요, 러시아 진군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공격할 때, 그 심볼이 바뀌었어요. 심볼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캐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우리 국내 뉴스에서도 다루기도 하던데, 그냥 변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3대 전략, 을 목표로 하는 것을 담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심볼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높아요.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띄울 건데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모든 부대가 점령지에 Z를 심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폭파한 곳에 멈춰진 차량에 뭐 Z를 쓰기도 했었죠. 월드워 Z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반대로 이번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하면서 삼각형의 마크를 점령지마다 그렸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 을 부대 심볼로 통일을 하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죠. 현지에서는 이 삼각형이 3대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크라이나가 제2전선을 러시아
본토에 열었죠. 군사 균형의 변화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담았습니다. 이게 삼각형의 한 변에. 1년 동안 천천히 밀리던 동부 전선,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 근데 갑자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침공하면서 영토 1000평방킬로미터 러시아 영토를 점령해버렸죠. 이것은 러시아가 1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영토를 점령한 것과 같은 크기, 아니 더 많은 크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푸틴이 개박살 난 겁니다. 쿠르스크를 지키는 징집병들, 그리고 국경 수비대는 붕괴됐죠.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징집병들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죠. 그래서 푸틴의 정치력 이 검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를 격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했죠. 지난번 영상에서 그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과 매우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스관 폭발에 단 6명이 4억의 예산으로 러시아 경제를 압박했던 이 사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실력이 굉장히 짱이구나라는 게 쿠르스크 지역의 기습 공격으로 검증이 된 사건입니다. 2024년 8월 18일에 러시아 군 사령부가 쿠르스크에 하달한 명령 전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들의 진지보다 후방 5km에서 10km 선에서 방어 참호 공사를 시작했다. 병사가 부족한 관계로 민간업자들한테 하청을 주어서 진지 구축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시그널은요, 세 가지죠.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의 영토 회복이 쉽지 않음을 직감하고 수비전으로 선회했다 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우크라이나 군들의 진지보다 후방으로 한 5에서 10km 정도 선에서 방어 참호 공사를 시작했다 라는 건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5km에서 10km 정도 추가로 진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푸틴의 정권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당시 소련이죠. 동부전선,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독일의 침공이 있었죠. 그때 독일한테 괴멸적 패배를 당하고 항복하고 전쟁에서 탈퇴합니다. 이후에 소련은요,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니콜라이 황제가 처형을 당합니다. 만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라고 선언을 하면 푸틴은 실각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도 달랑달랑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푸틴 눈치도 보지도 않고 전쟁 패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 본토를 점령당한 사실 그 자체가 푸틴의 권력 누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우체국을 신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가족들에게 뭐 소포와 편지를 받을 수 있게 그 말은 전쟁을 더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는 앞으로 전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경제 제재와 실정 때문에 러시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가속화되겠죠. 철도와 고속도로 및 교량은 복구가 안 되고 있고 핵발전소들도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장기 집권의 원동력은 바로 유가였죠. 국가가 보유한 유가, 천연가스, 농산물 등을 수출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폭격하는 바람에 정제된 석유 제품들은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 안 된 원유를 30%가량 할인해서 중국하고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쿠르스크 지역의 핵발전소를 우크라이나 군이 만일에 점령을 한다라고 하면 러시아 서부 전력 공급은 완벽히 끊기는 겁니다.
밀란 일어날 겁니다. 전력이 끊기면 지금 SNS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긴다. 국민 목소리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두렵긴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요, 러시아 본토에서 지속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러시아가 핵이 있는데 왜 핵을 안 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핵무기를 비웃고 진격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세계 제1의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오히려 군사 후진국이다라고 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대규모로 영토를 내주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죠.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 이후에 이런 도전을 받은 건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 억지력은 뻥카인가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56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700개가 전략용입니다. 그 중에 2700개가 그냥 보관용, 나 있어 이 정도고 1200개 정도가 폐기될 전망입니다. 이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주요 무기로는 대륙 탄도간 미사일이 있고요,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핵 잠수함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러시아 주변에 소위 우방국이다라고 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 낙진이란 게 있죠. 이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이 국가들에게 바람을 타고 인도나 중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바람이 러시아 본토 쪽으로 불기 때문에 핵을 떨어뜨렸다, 우크라이나에 떨어뜨렸다 라고 해도 핵 낙진은 러시아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자살 무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에 뭐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조건으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동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핵 공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지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9개 주에 일본을 포함하지 않고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그대로 지켜주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푸틴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목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합병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받아들인 거고 방어를 하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죠. 그런데 이제 핵을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결사항전을 할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핵으로 죽나? 러시아에 합병돼서 노예로 사냐? 그게 목숨이 달려있고 없고의 차이지 죽음은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는요,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설사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영토로 직접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잖아요.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 세계 비난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는 결국 푸틴의 벙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큰 핵 말고 뭐 소형 전략 핵 정도 있지 않냐, 그것은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또 이제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르스크 원래 그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 몰아내기 위해서 핵을 쓴다? 그러면 50년 가까이 그 후쿠시마처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주의 국가가 그냥 말만 바뀌었지 계속 연장선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선거 독재주의죠. 무역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 경제가 단 한 사람의 판단과 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가 판단하는 민주주의 국가, 뭐 자유경제 체제를 선택한 채택한 국가다라고 말하기에는 러시아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리더가 자기 판단 하나만 믿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푸틴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깊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